지병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다 사망한 수원 세모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화 한 통만으로 긴급 상담과 복지 지원 연계, 사후 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 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경기도는 임시로 한란을 열어 전화와 문자 상담을 받았습니다. 13일 동안 256건이 접수됐는데 복지 분야는 160건. 이 가운데 46건을 대상으로 기존 복지 제도와 연계 지원하거나 민간 후원금으로 물품을 제공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틀 만에 이제 그 생계비 지원부터 해가지고 긴급 생계 자금을 받아가지고 체납보험료를 그 분납을 하겠다고 했을 때그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걸 탕감조치 대상자로 그 신청을 해주겠다고까지 이제 그일 처리가 되었으니까 너무 이번에 이제 감사드리는 부분들이죠. 경기도는 누구나 긴급복지 상담을 할수 있는 전문 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031120으로 전화한 후 음성 안내에 따라 1번을 누르면 됩니다. 상담 후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담당 부서, 시군과 연계 체계를 갖춰 사례가 끝날 때까지 관리합니다. 아무래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준다라는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좀 생기시기 때문에 심적으로 좀 도움을 많이 받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긴급복지 상담 콜센터에는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 6명이 배치됐습니다.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고, 이외 시간에는 상담 예약을 남겨놓으면 운영 시간에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고에 빠진 그런 어려우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살피는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저희가 이제 고대하고 있습니다. 임시 한라인과 120 긴급복지 상담 콜센터는 당분간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경기 주TV 최창순입니다.